대충 알잖아요.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럼 이제 네. 내가 10년 더 하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잖아요, 사실 네. 이게.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뭔가 내 거를 옆에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그전 회사가 네. 그막 외국 근무도 가능하고 네. 연봉도 엄청 센 회사라고 들었는데. 엄청 센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네. 뭐, 혼자 살기는 뭐, 당연히 충분했죠, 당연히. 거기서 준 아, 게. 예, 네. 그래서. 그 회사가 네. 어디였습니까? 그, 이제, 코트라라고 하고, 이제, 대한무역투자공사라고 하죠. 공사요. 예. 예, 공사죠. 네네. 아, 여기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공사. 예, 어렵죠. 예,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돈좀 벌어도 예. 네. 회사가 막 그렇게 막 되게 타이트하지 않으면. 아니, 그 회사가 근데 네. 의외롭게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아. 그래서 이제, 아, 요즘은 근데 진짜 그 네. 트렌드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제 거의 안 잘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나 이번에 뜯어 없다 그러면은 거의 20년 동안 팽팽히 놀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안 아, 하고. 근데 의외로 공사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미 없는 일을 전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아, 예. 그게 그게 더 되게 힘드네.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코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은 네. 이게 승진해가지고 부장이 될 가능성이 꽤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부장 티오가 꽤 많아요. 그 말은 이제 뭐냐 하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은 부장 못 되면 내가 좀 바보니까. 아, 그 안에서. 네. 근데 어떤 다른 공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100명 직원인데 부장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해도 돼요. 어차피 안 되는 어, 거니까 포기하는 그게. 사람 많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나가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뉴욕부터 파키스탄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그 발령 때문에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코트라는 꽤 빡센 기업이에요. 예,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또 열심히 하셨던 아, 것도 그렇죠. 왜냐면 있네요. 저는 이 빡센 기업에서 뭐 평생 보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게. 왜냐면 근데 빡센데 그게 나한테 엄청 의미 그, 예, 있거나 의미 그러면. 있거나 이제 내 적성에 너무 맞는다 하면 좋은데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게. 재미없으니까. 아, 직장생활 몇년 하신 거예요? 12년 정도 했습니다. 12년 반 정도요. 39, 저랑 똑같으신 것 어, 같아요. 진짜, 제가 27에 시작해서 39에 오, 파이어 예. 했거든요, 아, 저도. 예. 저 39에 파이어 했어요. 이제 보험회사 때 그때 나오셨나요, 그럼? 예, 39에 어, 딱 파이어해서 딱 예. 그때 그 약간 10년이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예. 그때는 대충 알잖아요.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럼 이제 네. 내가 10년 더 하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잖아요, 사실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옆에 앉아 있잖아요. 내 미래. 이렇게 예, 하면. 미래. 여기, 이렇게. 아, 네. 어,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이렇게 네, 보이니까. 그죠. 예. 아니, 돈이, 그러니까, 파이어 하기 전에는, 투자해서 하기 전에는, 뭐,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투자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죠. 들더라고요. 네. 근데 강아공님 혹시, 만약에요, 네. 지금 같은 내가 그런 어떤, 이런 길을 알고 있는 상태면, 입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업 투자하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한 네. 번은 입사를 어딘가 해가지고 이 사회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 다른 부자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근데 이제 그한 회사에서 막 충성해가지고 이제 그 영원히 가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울 건 배우고 나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인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같이 한번 일을 해보거나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그냥 얼핏 만난 사람들 다 나이스하죠, 사실은. 네, 이게 이제 같이 그렇죠. 한번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소위 사회생활을 겪어보고 뭐 권모 술수부터 이제 뭐 이상한 사람들 만나보고 네. 해야지 아, 이제 인간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거를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투자에 되게 도움 많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 만약에, 예. 그런, 그, 사회생활 한다라고 하면, 네. 뭐, 코트라 같은 그런 공사, 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내 직장이나 예. 대기업 같은, 이런 회사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뭐, 저도 사실 딱한 개밖에 안 가봐가지고, 뭐,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제 이번에 화해책을 쓰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오히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그냥 그 스타트업 같은 데 입사를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그 업무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운 좋으면은 거기서 이제 스톡옵션 같은 거 받아가지고 부도 챙기거나, 아니면 거기 그 바탕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아, 저도 되게 공감 많이 돼요. 이 네. 일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게, 네. 아, 굉장히 많이 저도 이후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이전 직장 동료분들하고 연락 가끔 하세요? 좀 거의 맨날 만나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럼 네. 그분들이 네. 지금 이제 동년배인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나 뭐, 이제 동년배도 40대 있고, 진인 선후배 다 분들. 있어요. 네. 그분들 그 고민하시는 거, 네. 그뭐 주식 투자 이런 거 상담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요즘 그나마 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20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네.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오늘 하여튼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콘터스 뭐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그렇죠. 네. 하실 것 같으세요? 느낌이? 글쎄요. 네. 근데 왠지 좀 소극적으로 할것 같아요, 왠지. 네. 일단 뭐 투자는 뭐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늘 하죠. 그게. 투자 열심히 해라. 네, 그 공부 좀 하라고. 아, 네. 공부하고. 근데 그거는 이미 제가 그 16년 동안에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말을 뭐 일부러 강조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말 저한테 이미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하신 분은 하시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작가님은 싱글이니까 뭐 회사고 뭐 이렇게 파이어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이 파이어 플랜을 한 10년 전에 세울 때 이제 결혼하면 도저히 대책이 없다라는 게제 결론이었어요. 근데 아, 진짜요? 근데 저 20명 인터뷰 해보니까 네.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요, 저도. 네. 네. 그러니까 결혼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아, 되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다 하셨어요. 난이도가 좀더 높아지긴 한다고. 그러니까 아. 난이도라는 게뭐 예를 들면 아무래도 고정 비용이 더 있으니까 네. 자산을 좀더 축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평균적으로는 뭐 그냥 내 지출의 25배 정도면 충분히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30배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자가 같이 따라가 줘야죠. 이게 한마디로 좀 사치를 덜하고 이제 이렇게 부를 축적해 가지고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둘이 이제 이념이 안 맞으면 그게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돈을 많이 쓰지 말아라, 그 말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연지출의 30배 정도면은 파이어 해도 된다. 보통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25배라는 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순자산을? 투자를 해야죠, 결국은. 그 돈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진짜 그렇죠. 25년만 말이 안 다 나갈 되죠. 거고, 이제 그 돈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연금 포트폴리오 한다고 치면은 뭐 8.5% 나오니까 그 네. 중에서 4%는 내가 쓰고, 나머지 4.5%는 연금에 재투자. 갖다, 그쵸, 원금에 박아가지고 재투자를 계속해서 불려나가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연구 포트폴리오나 뭐 K-홀더 같은 거를 한다라고 했을 네. 때 거기에서도 재투자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 그 정도. 저 25배 저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한그 자산 배분을 보통 뭐 주식 채권 50대 50 또는 뭐 60대 4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가정을 하고 저걸 만든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냥 그 돈을 가만히 현금으로 가지면은 당연히 25년 만에 다 끝나겠죠, 그 돈. 예. 그러니까요. 아, 훨씬 더 빨리 끝나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작가님께서 SNS에 이런 글 쓰신 게 있더라고요. 네. 아, 예. 내가 파이어 1년 하면서 생각이 든 네. 게, 예. 우리나라 직장인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예. 그 의미가 뭘까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만 일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본인의 행복과 노후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저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이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게 좀 정신적인 나태함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저게 가장 쉬우니까. 직장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뭔가 내 거를 옆에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쵸.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뭐 교육 이슈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 직장 사람들 이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되게 안타까운 것 매우 같아요. 안타깝죠. 이제 또 39에 파이어를 하셨는데, 요즘에 하루 일과 어떻게 되시는지. 하루 일과요? 요즘은 잠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10시 반에 맨날 깹니다. 오늘도 10시 반에 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인스타를 좀 부스팅하기 위해서 이제 짧게 맨날 뭐 올리고요. 그러니까 정신 먹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여기 왔죠, 오늘은. 근데 이제 물론 매일 제가 여기 오는 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오후에는 뭔가 좀 건설적인 일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설적인 일은 책을 읽거나 쓰거나 유튜브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뭐 방송에 나가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누구 만나서 놉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저녁 때. 저녁도 있고 점심도 있고요. 또한 저녁은 잔. 8월 다 찼어요. 맞아요, 지금. 아, 그래요? 한잔 하세요? 네. 아, 그럼요. 좋아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 유튜브 채널 가봤거든요. 네네. 할수 있다, 건축 투자. 우리 강하국님 채널
가보니까 그 이렇게 고민에 뭐 운동 같은 거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셨던데 네, 맞아요. 네. 다른 거 뭐 다른 뭐 일상에서의 은퇴하고 나서 일상에서의 고민 같은 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고민도 또 있더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운동이랑 건강 문제는 제가 이제 늘 평생 동안 있었던 문제죠. 그러니까. 네네. 그쵸. 이게 부자가 되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냥 투자 그 전략을 좀 얼추 괜찮은 걸로 만들어 놓고 오래 살면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왜냐면은, 워렌 맞아. 버핏이 왜 천억 달러 부자가 됐겠어? 오래 사니까거든요. 네. 거의 100살 됐잖아요, 이 양반. 네. 네. 지금도 건강해요. 그쵸. 예. 네. 콜라 네. 먹으면서. 예. 네. 네. 근데 이제 햄버거. 저는 콜라랑 햄버거 먹으면 이제 그 살이 아마 200kg 돼가지고 죽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네. 그건 저한테 맞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네. 아. 저는 이제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 살이 줄은 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게 그렇죠. 이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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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병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댓글로 좀 아이디어 내주세요. 했죠, 그래서 오늘. 예. 네. 그러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밑에 예. 막 댓글에. 뭐 수영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네. 예, 그쵸. 예. 아,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운동, 재밌는 운동을 찾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없어요? 거기에 댓글로. 그런 거 없어요. 전 재밌는 운동이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아, 이거 약간, 아, 이거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 네.